9시 반이니까 지금쯤 들어오겠네. 우연을 가장한 인연을 자꾸 만드는 거야. 사람이 자꾸 보다 보면 정드는 거지 뭐. 그리고 기회를 봐서. 어머, 안녕하셨어요. 아, 네. 저기 이번 홍보를 맡은 팀 권은선이라고 합니다. 기억 못하세요? 아, 홍 과장님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이신가요? 네? 아, 예. 언니랑 같은 팀이죠. 홍 과장님이 아주 열심히시죠? 예? 아, 네. 저희 팀이 원체 그래요. 일요일에도 저희 회사까지 나오셔서 일하시던데요? 일요일에 보셨어요? 네. 그 언니가 웬일로 데이트를 안 하고 거길 갔을까? 오해하셨나 보네요. 오전에 일찍 나오셨거든요. 그런가 보네요. 사장실로 먼저 들려다 가시면 됩니다.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. 네. 또 뵙겠습니다. 저기 어떻게 결정은 되셨는지요? 네. 홍 과장님? 아, 예. 아, 홍... 아. 홍나영입니다. 아, 네. 죄송합니다. 아, 일단 홍나영 과장님이 제안해 주신 행사 중심의 마케팅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사장님. 저한테 감사하지 마시고요. 홍나영 과장님한테 감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. 이 색다른 시도라 아주 기대가 큽니다. 홍 과장님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? 아, 예. 사장님, 이번 프로젝트는 말이죠.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기요. 언니, 이런 제안서였으면 먼저 같은 팀에게 양해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저 이번 일 저번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어 한 건 아는데, 제 은선아, 프로젝트라는 게 말이지. 세상 많이 좋아졌다. 우리 때는 선배가 등짝에 광고판 붙이고 다니려면 진짜로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오바해서 이마빠까지 붙이고 다녔는데 기억나지? 그때고. 석순 언니, 두 분 나이 많으신 거 자랑 아니세요? 제가 정당하게 제 권리를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? 다음부터는 꼭 다른 사람들도 존중해 주세요. 아니 저런 싸가지. 그래, 너 젊어서 좋았다. 야, 저렇게 사회생활에도 요즘은 먹히는 거냐? 어? 아니면 우리가 무식해서 선배들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산 거냐? 할 말은 다 하고 사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닌가? 어떻게 세상 할 말을 다 하고 살아? 지? 저기 홍 과장. 예. 진짜 고마워. 응? 아니에요, 뭐 다 도와주신 건데요, 뭐. 아, 솔직히 우리가 뭘 도와줘? 정 과장이 좀 도왔지. 다른 사람들이 뭐 이번 건 그냥 두 사람만 바라본 거지. 에이, 아시긴 아시는구나 팀장님도. 아, 그럼. 자, 그리고 저기. 사라져드려요? 아니 뭐. 나 먼저 들어갈게. 어. 왜요, 팀장님? 그러니까 나 홍 과장 좋아해. 네. 그래서 말인데, 그
전에 그 이사님 말이야. 아, 왜 그 홍 과장 여기 슬쩍했던? 그런데요? 가서 그 사과만 좀 하면 그게 일이 많이 수월해질 것도. 네? 아, 그니까 사과만 하면 저번에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그냥 따올 수 있을 것 같거든. 저 그냥 사표 낼까요? 아니, 홍 과장, 아, 무슨 사람 말을 그렇게 섭하게 받아치나 그래. 저 그냥 그만둘게요. 어차피 그 프로젝트 저 때문에 못한 거니까 제가 책임지고 이 회사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닌가요? 누가 책임을 지라고 그랬다고 그러는 거야, 홍 과장? 전 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. 정말 내가 그만둔다, 그만둬. 나 정말 장난하는 거 아니다. 정말 다 때려치울 거야. 그럼 뭐 먹고 살 건데? 신랑이 벌어 먹이겠지. 언놈인지 애 좀 먹겠네. 언놈인지 걸리기만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사고부터 친다. 아유, 우리 홍나영 과장님 입에서 별소리를 다 듣겠습니다. 내가 여기까지 왔다. 그것도 괜찮죠. 요즘은 임신이 혼술하잖아. 그렇게 결혼이 하고 싶으면 임신부터 그냥 확 하든가. 어휴,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 하고는. 왜? 나도 심심한데 결혼이나 할까보다. 어디 보자. 오호라. 다음 주 금요일 날 아무나 걸려라. 왜 다음 주 금요일? 그때가 내 배란일이 걸라. 한 방에 임신해야지. 돼지, 소, 닭, 말. 인간도 동물인 건 맞아. 메뚜기 지렁이. 진짜 세상이 다 내 것 같았는데 천하의 홍나영도 나이를 먹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네. 나이가 든다는 건 인생을 사막처럼 황폐하게 만드는 거였어.